네. 자, 1단배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무리를 일으킨 건 맞으나 네. 자숙을 할 만큼 그렇게 무리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으니 오뚜기보다는 2% 딱 나오던데요. 오뚜기보다. 저 오뚜기 좋아합니다. 아, 이거 참. 사람이 가볍다 보니 간도 작아서. 자, 오늘은 녹색 채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한국신용평가의 조병준 ESG 팀장 모시고 녹색 채권의 기초부터 심화편까지 배워볼 거죠? 네, 그럼요. 팀장님도 나와 계시죠? 아, 예. 예, 다 끝났네요.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병준입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니, 실물 실제 목소리. 조 팀장님이 3%도 많이 보신다고 하고 예. 제가. 섭외 전화를 들은 제가 진짜 이 ESG 녹색 채권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아서 아 이분이 맞아요. 그래서 전 전화 드렸죠.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 주셔서 영광입니다. 인사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네. 우리는 뭐 누가 나오셨건 잘 배우면 되니까. 네. 녹색 채권이 요즘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무슨 무슨 회사들이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지 이게? 뭐 궁금하기도 하고 대개는 뭐 정유, 자동차, 화학, 뭐 전기 회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걸로 봐서 하여튼 잘못 많이 하는 나쁜 짓은 아니지만 오염 물질 많이 내뱉는 회사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연결고리는 있는 것 같다. 그런 데가 그러니까 금융 회사들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긴 하던데. 네, 거기까지는 저는 압니다. 네. 거기까지 안다고 생각하고 알려주세요. 녹색 채권이 뭡니까? 녹색 채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채권을 일반적으로 조달하면은 다양한 용도로 이제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녹색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친환경적인 그런 용도로 우리 사회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녹색 채권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안 좋은 사례 쪽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저희 태양광 발전, 뭐 네. 풍력 발전 이런 네. 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 보니까 우리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이런 쪽으로 이제 설비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이 설비 투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금이 이쪽 설비를 들어가고 네. 얼마만큼의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발행회사가 투명하게 공시하겠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네. 알리겠다. 네. 이런 원칙을 따르는 채권을 녹색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 일에 쓰겠다. 네. 일에 쓰겠다고? 쓰겠다. 그러니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예, 그렇죠. 요거는 어릴 때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네. 나 참고서 산다고. 참고서 삽니다, 어머니. 돈 그렇죠. 주세요. 문제집 산다고 하고 돈 달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참고서를 삽니까? 그러니까 기업들도 네. 그러니까 뭔가 친환경적인 프로젝트 쓰겠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해서 받은 그 채권 발행하는 게 녹색 채권이면. 어디다 쓰는지를 그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흔히 그 자금 시장에서 말하는 게 자금에는 꼬리표가 없다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이 녹색 채권의 핵심은 자금에 꼬리표를 달자라는 겁니다. 자금에 꼬리표를 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별도 계좌를 통해 가지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밝힌다든지 아니면 EIP라는 그런 회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회계적으로 자금 추적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세한 장부를 기록해 가지고 이 자금이 정말 딴 오락실 가는 데 안 쓰이고 참고서 사는 데 쓰였다라는 네. 걸 증명할 수 있도록 회사가 그 준비를 하고 그걸 이제 충분히 밝히라는 거죠? 그런 취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회사도 공시를 하고 네.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런 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시하는 전문 기관이 그럼 있습니까? 또 아니면 돈 빌려준 쪽에서 알아서 감시합니까? 그게 일단 뭐 사채 같은 경우 공모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이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외부 검토 기관들이 별도로 있고요. 네. 여기 화면 보시면은 그 외부 검토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뭐, 네.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다양한 그런 검토 기관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저희 한국신용평가에서도 ESG 채권 인증 평가라고 해가지고 ESG 채권이 얼마나 적격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프로젝트 참고서 사는데 쓰이는지를 네. 확인하고 원칙을 얼마나 잘 세우고 있는지를 이제. 5단계로 이제 등급화해서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후에 이제 진짜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자발적인 지침이다 보니까 시장의 그런 마켓 프랙티스 자체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네. 과거 이제 사전에
검토한 거 위주로 시장이 돌아왔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사후 검증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저희는 이제 사후 그 검토까지 함께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해요? 사후 검증은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 검증은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쓸 겁니다 네. 하고 서류를 내는 걸 텐데 그렇죠. 계획 단계인 네. 거고 계획을 보고 어 그래 이거는 뭐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 거네 이렇게 예. 하는 거고 예. 사후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해요? 사후 검증은 이제 계획대로 운영됐는지를 이제 회사가 제출한 자료라든지 예. 회사가 정말 장부를 쓰겠다고 했으면 그 장부 내역을 보는 거고 네. 별도 계좌를 활용하겠다고 했으면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거고요. 아, 돈을 별도로 분리해놔서 예. 거기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자꾸 합쳐지는지를 예. 회계장부를 까본다. 예. 그러니까 참고서 산다고 2만 원 받아갔으면 2만 원짜리 참고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출한 그 세금 계산서가 있을 테니 하여튼 2천억 원 어치 그린 녹색 채권 받아갔으면 2천억 원 어치 저 그린 한 대 쓴 거 갖고 와봐 네. 나중에 네. 그렇게 해서 검사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어. 아. 그게 그렇게 해서 걸리는 회사들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가 사후적으로 해봤더니 이놈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뭐 그 아직 사후 검토가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아가지고 뭐 네.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게 그 애초에 질의 주셨던 거랑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일단 이 화면 보시면은 네. 이거는 지금 멕시코 시티 에어포트 트러스트라는 데서 그 공항 건설을 하면서 네. 친환경 설비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게 ES 지수에도 편입이 되면서 뭐 가격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멕시코에서 이제 국민 투표 결과 정부가 바뀐 다음에 예. 공항 그 설치 계획이 백지화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대상 프로젝트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제 참고서 산다고 했는데 아, 시험 안 본대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세상에 세상에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그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경우는 사실 쓰려고는 했는데 이 상황이 또 어쩔 수 없이 못 쓰게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등급단에서는 녹색 채권이라는 거는 녹색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 그게 아니니까. 근데 회사가 부도난 건 아니고 네. 원리금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고 신용 등급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이때 이제 좀 그 녹색이 아니게 되면서 아.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 그때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시중에서 그 채권 나 안 가지고 있을래 하고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팔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았다는 거죠. 녹색 채권이 그럼 인기가 많나요? 원래 지금 인기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가요? 지금 녹색 채권이? 예, 지금 뭐 그게 아주 크진 않은데 네. 현재는 뭐 대략 2BP에서 3BP 정도 프리미엄이 네.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린이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이엄 프리미엄이 아니고 그린 플러스 프리미엄 해가지고 아. 그린이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있어 보이는 그래서 아는 척하기 좋은 포인트예요. 네. 뭐 한 가지 또 뭐 아는 척하기 좋은 그런 네. 사례를 알려드리면은. 그린이엄이 진짜 실제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유럽 쪽에서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네. 하나는 일반 채권으로 발행하고 네.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이거는 환경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 네. 하나는 녹색 채권으로 발행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니까 이건 트윈 본드라고 부르고요. 네. 그렇죠. 트윈 본드 스트럭처를 통해 가지고 하나는 ESG, 하나는 ESG가 아닌 걸로 검토를 해봤더니 네.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그린이엄이 확인되더라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린한데 쓰겠다고 얘기하고 발행한 독일 국채는 독일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불해야 될 이자가 쌉니까? 그 말은 그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얼마 못 받는다는 얘긴데? 채권 가격이라는 게 네. 채권이라는 게 원금이 있고 쿠폰이 있고 그 예, 쿠폰을 네. 이제 뭐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예. 그 현금 흐름이 있으면 발행 당시에는 이거를 일정 할인율로 그렇죠. 할인해 가지고 이제 그 매각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 발행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발행 수익률이 녹색 채권의 경우에 이제 더 낮다. 네,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에 채권을 팔린다. 팔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발행하는 사람들은 더 싼 가격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조건의 채권인데 더 그렇죠. 비싸게 팔린 더 그렇죠. 많은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100억 원을 갚기로 한 그 채권이 예. 지금은 뭐 92억에 팔리기도 하고 예. 뭐 93억에 팔리기도 하고 할 텐데 녹색 붙으면 예. 93억, 94억. 그렇죠. 예. 나는 내가 조금 먹어도 돼. 예. 그래도 나 녹색 채권 살래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녹색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저 회사는 녹색이니까 앞으로도 환경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잘 극복할 거 아니냐. 그래서 수익이 안정성이 있을 수 있으니 나는 저 회사에 투자할 거야. 저 회사 주식에 투자할 거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녹색 채권은 그 회사가 안정이든 아니든 망하지만 않으면 똑같이 원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녹색에다 넣는다는 이유로 이자를 적게 받아. 적게.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안 기자가 은행에 저금하러 가는데 네. 레드 은행과 그린 은행이 있어요. 네. 그린 은행은 뭐 좀 환경 친화적인 일을 하긴 해. 네. 근데 이자가 여기는 0.9, 여기는 1.2야. 그럼 어디다 돈 넣고 오겠어요? 전 레드죠. 그렇죠. 그리고 남의 돈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레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야 네. 내 돈까지 거 뭐 어디 기부도 하니까 나는 녹색 네. 은행이 좋아하면 그건 자기 돈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남의 돈 운영하는 사람이 이자 적게 주는 곳에 그린이라는 이유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 그게 어떻게 시장에서 그런 가격 메커니즘이 형성됩니까? 이게 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일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네. 이쪽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뭐 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화면 보시면 이제 UN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제가 뭐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네. 예, 2006년에 이제 그 당시 UN 사무총장이던 코피 아난이 네. 금융기관의 수장들 다 모아놓고 세상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 자본의 배분을 좀 바꿔가지고 기업이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봅시다. 네.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네. 뭐 6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재무제표라든지 수익률 유지의 의사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에 ESG 요소를 반영해가지고 네. 그거를 고려하자. 그래서 이런 UN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한 그런 서명한 금융기관이 사실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용사 몇 군데를 붙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러한 기관들이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지금 110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ESG 요소를 중시하지 않는다면은 예.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을 뭐 부담하게 된다.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는 지금 기후 변화 이슈인데 네. 기후 변화라는 게 이제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는데 해결하는데 지금 들여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뭐 연기금이라든지 대형 운용사, 뭐 블랙록 같은 경우가 가장 네. 적극적이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ESG 요소를 그 투자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뭐 그 예. 가입한 서명한 기관 수 그리고 뭐 AUM이라고 이제 운용 자산 규모를 정리한 건데 이게 2019년까지 해가지고 뭐 80조에서 90조 사이로 보이는데 지금 최근 2020년 기준으로 110조 달러를 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관들이 ESG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그러니까. 하고 있고 예.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국민연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도 작년에 이제 2022년까지 ESG 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왜 이렇게 채권이 핫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식 쪽은 이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주식 쪽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주식 관련해서는 관련 작업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분야가 국내에서는 채권 정도 그리고 해외 주식에도 이제 ESG 반영 뭐 이 정도가 남아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 채권 쪽에 뭐 일시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있을 그렇겠네요. 거 있는 거죠. 채권 ESG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보다 사겠다는 수요가 많을 수가 있으니 거기에서 이제 약간 뭐 그린 이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ES 채권 발행하면서 약간 대외 이미지 제고라든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발행하고 있는 발행하고 거고 예.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할 것 같아요. 예. 이자가 싸니까. 예. 그런데 좋죠.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는 저 그린 채권을 사냐 그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예. 세상을 바꾸자라는 세상을 바꾸는 예. 뭔가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자는 그런 돈들이 많고 예. 그 돈은 그린에 써야 되는 돈들이니까 맞습니다. 뭐든 하여튼 이거든 저거든 그림만 붙으면 일단 산다. 그 돈들이 예를 들면 어떤 돈이에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예.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데도 뭐 대형 연기금들이 연기금. 예, 연기금들이라든 정부 관련 자금들은 다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의 까칠함이 여기서 발휘되면 네. 다 자기들 돈은 아니네. 나라 돈이네. 네. 그리고 뭐 특별하게 혼날 일을 뭐 없고 네. 명분이라면 다들 박수 치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죠. 잘못입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뭐 물건을 살 때도 예. 뭐 어떤 소비자는
이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제작이 된 건가 그런 걸 따지며 사는 소비자분들도 계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유기농 식품이야 내 몸에 좋다라는 믿음에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음료를 한 병 사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보장된 그런 물 그런 걸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가끔 그런 시비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죠. 뭐 그런 네.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뭐 다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프리미엄이 생겼다. 예. 프리미엄이 생겼다. 그러면 연기금들의 돈 중에는 야 우리 그린 투자 좀 더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진다면 싸더라도 이자가 적게 주더라도 그린 채권 사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많이 생길 텐데 그린 채권들이 시중에 안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겠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나오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이게 뭐 돈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회 전체의 방향이 ESG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ESG 요소라는 게 뭐 세상을 좋게 만드는 요소도 있지만 측면도 있지만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 고려한 주식 투자 관점이나 채권 투자 관점에서 크게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채권은 더 우선적인 배분권을 가지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ESG 요소가 기업에 ESG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게 되면은 네. 그 기업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은 뭐 주식 가치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개별 기업까지 여기서 사례를 드신 게 그렇죠. 채권 가격도 예. 뭐 회사 안 좋아지면 같이 내려가긴 하죠. 아까 그래서 그 그린하다고 사는 곳에 돈 쓰겠다고 해서 발려갔다가 네. 그 프로젝트가 사라져서 네. 야 그럼 니네는 발행한 채권은 그린 채권 아닌 거야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그린 채권 투자했던 그 연기금들이 이런 곳에서 그냥 야 이거는 우리 그린 아니네 하고 이제 팔았다는 뜻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앞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린 한데 투자하려고 하는 돈은 엄청 많아요. 110조 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눈에 불을 씻고 불을 켜고 이게 그린 한 걸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린 채권은 여전히 작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말씀하실 때 그린 아닌 건데 나는 그린이야 하고 주장하고 주장하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어이구 그린 돌아왔네. 아이 고생했어. 그런 게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게 많아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뭐 관련 위험을 줄이자라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인증 평가도 하는 거고 제3자가 확인을 하고 그렇지. 네, 그렇지. 프로젝트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이거는 그린이야라는 걸 분류하는 그런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더 구체화되는 게 있어요? 더 엄격해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그 기사 열심히 보시다 보면은 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네. 뭐 K 텍소노미 이런 단어들을 보실 텐데요. 네, 텍소노미. 예, 네. K 텍소노미. 예. 아 어렵네요 뭐가. 텍소노미면 세금하고 관련돼 있는 용어입니까? 제가 영어 쪽은 전문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네.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야 이거 우리는 그 그린한 프로젝트니까. 이거 우리 그린 채권으로 쳐주라 해서 했는데 네. 그게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건 그린이다 아니다 예. 뭐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나요? 그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고요. 예. 뭐 가장 뭐 아까 그 석유 회사들이 많이 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석유 회사들이 발행을 많이 했었는데 네.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석유 회사가 좀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 힘들었습니다. 유럽 쪽은 그 녹색 채권 관련된 그런 투자 움직임이 훨씬 전부터 시작이 돼서 2007년부터 네. 시작이 됐었고요. 예. 그 유럽 쪽이 뭐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약간 네. 그런 의식이 네. 성숙해 있다 보니까 네. 그 기준 자체가 저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그린으로 안 쳐주는 거군요.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워낙 또 오래 해왔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고. 예. 2017년에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종합 석유 회사 랩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랩솔 네. 굉장히 예. 굉장히 큰 기업인데 예, 여기서 랩솔.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다는 사례가 있고요. 네.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는 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 네. 좋은 거네요. 당연히 좋은 건데 요거를 이제 그 이제 인증 평가 기관에서도 그린 오케이 하고 발행까지 했는데 네. CBI라는 그런 NGO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체적인 그런 기준을 두고 적격성에 대한 뭐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거는 석유나 가스 관련 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쪽의 그런 논리는 뭐 화석 연료에 대한 그런 환경 개선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설비 운영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화석 연료 관련 환경 개선 설비는 환경 개선 효과가 있더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주장을 예. 아, 노인은 아예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군요. 아예. 그래서 이제 랩솔 같은 경우에 한 4년 정도 좀 쉬다가 최근에 이제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녹색 채권 말고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 말고 내가 이제 나의 환경 목표는 여기다 정했어.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나는 노력할 거야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뭐 쿠폰을 이자를 더 주겠어. 하는 이런 종류의 이제 상품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 연계 채권이라고 해외에서는 지금 굉장히 핫하게 돌아가는 그런 채권인데.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세웠어요. 예. 내가 만약 못 채우면 금리를 더 주겠다.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발행사가 안에서 1등 못하면 뭐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서 살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여튼 2만 원을 주시면 네. 내가 이걸로 참고서를 사든 뭘 하든 반장한테 밥을 사주고 컨닝을 하든 어쨌든 점수는 받아올게요. 못 받으면 나 2만 원 다 졸려주겠습니다. 그런 거네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거는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프로젝트 베이스가 아니라 아까 녹색 채권은 적격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니까 네, 프로젝트 네. 투자금만큼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산업은 하고 싶어도 발행을 못하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네. 적절한 프로젝트가 없으면 이거를 발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좀 뭔가 좀 의욕적인 그런 환경 개선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위해 나는 힘쓴다. 이거를 그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2030년까지 나는 지키겠다. 네, 지키겠다. 이때까지 못 지키면은 그때부터는 이자를 뭐 0.25% 더 줄게, 0.5% 더 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하는 채권들이 또 그린 채권으로 포함해서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의 ES 채권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예, 녹색 네. 투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외국계 연기금들도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할 것이고 우리나라 연기금들도 채권에 투자할 것이고 공급은 많아요? 즉 발행사들도 꽤 많아서 뭐 어느 정도 균형이 나오는 상황입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은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이제 원화 채권이 발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그 공간 제약상 여기는 2019년부터 수치를 적어놨는데 예. 과거에는 사실 그 다양한 기업이 발행하지는 않았고요. 과거에는 은행이라든지 공기업. 공기업은 사실 그 금거법을 가지고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는 네.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네. 공기업에서는 사실 다 사회적 채권 발행하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중소벤처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네.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 KHFC에서 발행하는 MBS 같은 경우에 예. MBS도 뭐 아무 주택담보대출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네. 저소득층을 위한 뭐 그런 특정 대출을 이제 기초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 ESG 채권 예, 그것도 지금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ESG 할 때 S에서 그랬죠. 근데 그것까지 넣게 되면 이제 표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예. 이 차트는 그 MBS는 제외하고 정리를 한 건데 그럼 MBS도 이제 잘 팔리겠네요. 엄청 MBS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유동화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간 또 스프레드가 더 붙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MBS까지 넣고 보면 MBS가 그렇게 뭐 그린이엄이 있다 그렇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일반적인 그런 일반 회사채보다 유동화 상품은 한 20bp, 30bp 정도 좀 스프레드가 더 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구조적 복잡성이라든지 뭐 네, 예. 시장의 유동성 부족 뭐 예, 이런 예. 이슈 때문에 이자가 오히려 비싼데 그러니까 S가 좀 들어가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쪽의 프로젝트 채권은 그 가격은 별 차이는 없다. 그린 그것도 근데 뭐 그 그린이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프리미엄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뭐 녹색 채권이냐 사회적 채권이냐 그렇게 구분하다기보다는 네. ESG 채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냐. 네. 뭐 그 관점에서 좀 이루어진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이 지금 약간 뭐
갑자기 사회적 채권 얘기도 나오고 지속가능 네. 채권 얘기도 나오고 아까 지속가능 연계 채권도 나오고 다양한 네. 이름이 나와서 혼란스러울 네. 텐데 네. 녹색 채권은 녹색 프로젝트, 네. 사회적 채권은 사회적 프로젝트. 거기에 투자하는 채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은요? 지속가능은? 지속가능은 두 개 모두에 투자하는 그런 채권을 아, 채권 내가 조달해가지고 태양광 설비에도 투자를 하고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에도 투자를 하겠다. 예. 아.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 채권이 되는 거고 아. 이게 또 이름 비슷한데 지속가능 연계 채권은 프로젝트 베이스가 아니라 특정 목표를 기준으로 아, 아까 예. 말씀하셨던 예. 1등 하면 뭐 어떻게 예. 하겠다 하는 예. 거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핫한 게 뭐예요? 좀 녹색 채권이 제일 핫합니까? 그 ESG 채권 중에서도 글로벌리 봤을 때는 녹색 채권의 규모는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지속 가능 연계 채권 그쪽에 지금 왜냐면은 기존에 녹색 채권을 못 하던 기업들이 네. 이쪽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아까 랩솔 같은 기업이 네. 녹색 채권 4년 쉬다가 네.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해 봐야지 하고 지금 그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소비재 기업, 유통 기업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서 녹색 채권 발행하기가 힘든데 네. 이것도 이제 지속 가능 연계 채권은 발행이 가능하고요. S는 웬만큼 그냥 말 만들면 S 다 해주네. S는 공급이 많네. 아 S는 수급상으로 오버행이 좀 있네. S는 G가 좀 수급이 빠듯하네요. 네. 그죠? 그게 국내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고요. 네. 국내에서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일반 기업들이 많이 발행하면서 녹색 채권도 작년에 9,600억 발행됐던 게 올해 상반기에만 8조 6천억 원이 발행이 됐고요. 네.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약간 국내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채권이 과거엔 많았고 최근에 녹색 늘어난 게 네. 약간 글로벌 관점에서는 좀 특이한 거고 네. 글로벌 기준으로는 다음 차트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 원래 녹색 채권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녹색 채권 비중이 2019년까지는 거의 절대적이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제 뭐 정부라든지 정부기구라든지 기타 뭐 다양한 발행사가 발행하는 채권 네. 이거를 이제 아 이건 사회적 가치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적격하다 하면서 그게 이제 대거 포함되고 또 금융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제 녹색 채권을 발행해 주면서 작년에 이제 사회적 채권, 지속 가능 채권 규모가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랑 반대로 작년에 사회적 채권이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국내나 뭐 해외나 모두 ESG 채권, 뭐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 가능 채권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결국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뭐 정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녹색 채권이 이렇게 핫해요. 그러면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ETF 같은 걸 산다. 네.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게 뭐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네. 채권 녹색 채권 직접 사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채권 사기가 어렵고 사실 네. 개인이 그 개별 종목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전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나 뭐 펀드를 통해 가지고 뭐 간접 투자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으실 텐데 네. 현재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뭐 녹색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 뭐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녹색 채권이라는 게 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펀드라는 건 분산 투자 이런 효과를 갖춰야 되는데 네.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 채권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뭐 ESG 채권 펀드라고 해도 다양한 이제 뭐 프락시를 사용해가지고 네. ESG 채권뿐만 아니라 뭐 ESG 경영을 잘한다고 인정되는 뭐 그런 기업이 발행한 일반 채권 그런 것도 좀 넣고 예. 그래가지고 일단 국내는 그렇게 맞추고 있고요. 해외는 제가 알아보니까 뭐 ETF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채권 투자라는 게 그렇게 큰 돈 벌 수 있는 투자도 아니고 네. 채권이라는 게 뭐 금리라든지 뭐 그런 거에 또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바라는데 채권으로는 개인이 일확천금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아니군요. 네. 오늘 재밌게 설명해 주신 그 그린이엄은 그 그린 녹색 채권에서 제일 많아요. S 채권, 뭐 G 채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는 그래도 그게 그린이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녹색 채권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던 해외에서 나온 얘기고 뭐 소셜리움 이런 단어제가 아직 들어보진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이 그런 동일한 그런 뭐 좀 비싸게 팔리는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건 어떤 똑같은 공기업이 예. G로도 발행할 수 있고 S로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둘 다 명분도 되고 프로젝트도 된다. 그럴 때 S도 발행하고 G도 발행하면
이제 서로 이제 장르가 다른 채권이니까 스프레드도 다르고 할 텐데 어디가 더 보통은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요. 지도 있고 S도 있다 그러면 지속 가능으로 발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왜요? 채권 발행할 때는 좀 볼륨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섞어가지고 채권 발행 규모 이번에 내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천억 원이다. 예. 천억 원 딱 거기 맞춰가지고 지속 가능으로 발행을 하지 500억 원 그린이고 아, 그건 프로젝트 딱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아. 지속 가능으로 발행하는 거나 G로 발행하는 거나 금리가 같다고 보는군요. 발행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사실 그 개별 발행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뭐 명확하게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뭐 일단 일반적으로 2, 3BP 정도 더 비싸게 팔린다라는 그 정도 인식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싸게 팔린다. 비싸게 그러니까 팔린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할인율이 낮다. 낮다. 예. 낮다. 그 말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싸다. 예. 발행처 입장에서 예. 보면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실제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행하려고 할 때 당연히 금리 싼 걸로 발행하려고 하니까 G로 발행해야 돼? S로 발행해야 돼? 어떤 게 더 싸? 당연히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보다는 그냥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섞어서 금리 안 보고? 예. 섞어서 금리 아직까지는. 차이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겠죠 저도 아직 많지는 많지는 않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뭐 녹색이냐 소셜이냐 지속가능이냐 네. 이거보다는 그냥 큰 범주의 ESG 영역에 속할 수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트렌드 때문에 즉 전 세계 연기금들이나 뭐 연기금들이겠죠. 네. 큰 규모의 자금들이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오로지 수익률만 보지 말고 착한 일에 쓰이는 거는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싸게 돈 빌려주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이 같다는 거죠. 같은 조건이면. 좋은 일에 투자. 물론 처음에 비싸게 사니까 그걸 약간의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네. 계속 제가 드리는 게 똑같은 회사가 발행한 똑같은 나라가 발행한 일반 국채와 그린 국채가 있으면 그린 국채가 금리가 더 싸니까 나중에 더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건 아니 그러니까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녹색 채권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자예요. 근데 발행 금리는 낮아도 서로 녹색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거예요, 많으면 채권 가격이 그렇죠.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같은 펀드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도 많고 물량은 작다는데 녹색 채권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ESG 꼭 녹색 채권을 비싼 가격 즉 낮은 금리에 사는 게 과연 모럴 해저드냐 아니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 수익률은 가격이 높아질 수 있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죠. 보니까 지금도 싸지만 더 그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겠네 이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에도 국채 사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는 볼 수 있겠죠. 아 이제 시장이 왜 그게 돌아가고 왜 발행되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게 많이 늘어나겠죠. 예,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정말. 예. 이게 진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진짜 좋아질까요? 세상이 녹색 채권을 우리가 많이 사줬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진짜 녹색이 될까? 사람 시니컬합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분명한 거는 저희가 뭔가 녹색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고요. 그렇긴 하죠. 예.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그 파리 협약 이후에 각국의 정부들이 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그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친환경 설비, 친환경 기술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적 자금만 가지고 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민간 자본도 이쪽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녹색 채권 활성화라는 게 뭐 좀 시도가 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기도 한데 투자에 뭐 도움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고품 거래 플랫폼 회사가 있다고 치면 당근. 네. 그 회사가 상장된다고 치든 뭐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야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뭐가 녹색이야? 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야, 세상에 저런 녹색보다 더 진한 녹색이 어딨냐 지금 저거
안 쓰고 버리면 버리는 데다 환경오염 네. 새로 만들 때까지 환경오염인데 이거 잘 갖다가 쓰잖니 그러면 이게 최고의 녹색이다 라고 판단하면 녹색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도 이쪽에다 많이 뽑아서 줄 수도 있고 앞으로 정책에 따라서 또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업의 이 사업 모델이 녹색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주체가 어떤 쪽의 트렌드를 갖고 이걸 이건 녹색이고 아니고를 구별하냐는 건 되게 투자에도 중요한 트레이스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녹색으로 안 보지만 야 이런 거는 앞으로 녹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라고 하면 네. 미리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근데 프로젝트 적격성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일단 아까 국제자본시장협회라는 데서 일단 시장 표준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뭐 그 국제자본시장협회가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제시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브로드한 카테고리만 좀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뭐 환경 효율 및 순환 경제를 고려한 상품 생산기술, 공정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카테고리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명분이 있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다수가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텍소노미 이런 데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고요. 텍소노미는 굉장히 그러니까 각 세부 경제 활동별로 녹색 인정이 가능한가, 그걸 이제 뭐 정하고 있는 거고 국내에도 지금 뭐 왈가왈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산업부 의견도 산업체 의견도 다르고 정부 부처간도 의견이 다르고. 뭐 이해관계자, 뭐 환경단체 의견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 이건 지금 정부에서도 아직 뭐 대외적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K 텍소노미. 예. 그러니까 EU 텍소노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 한 사람을 1km 이동시키는데 탄소 배출량이 얼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 낮춘 거면 그거보다 낮으면 오케이고. 아, 그렇게 그런 식의 기준을 두고 있고 제가 질문만 계속 받다 보니까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 네, 되는 건가요? 아예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 수소 자동차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 수소 발전은 과연 이게 그 친환경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뭐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당근 친환경이라던데요? 아니요. 근데 이제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기술 상태에서는 그 수소 만들 때 수소를 만드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수소 배출 같은 경우에도 EU에서는 기준을 두고 있고요. 안 들어가요? EU에서는 안 들어가요? 보너스 안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수소 발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소 생산 단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공정을 봤을 때 얼마 이어야 된다. 1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100g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 텍소노미가 도입되면은 말 되네. 예, 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유는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100g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5년 단위로 기준을 강화할 거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2050년 넷 제로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단 그 정부 부처 환경부 이런 곳에서는 이제 EU 텍소노미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갔으니까 유사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국내 산업계에서는 EU랑 우리랑은 지금 사회 경제적 그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니 그 말씀이고 그러면 K 텍소노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해졌어요. 근데 되게 세세한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요. 얼마야 아니면 너희 함부로 녹색을 논하지 녹색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녹색을 살려는 돈은 이렇게 많은데 그 녹색의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채권은 점점 까다로워져. 까다로워지면. 그럼 이제 녹색 채권 가격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혹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녹색 채권이라는 게 사실 그 프로젝트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 개선 효과가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개선 효과라는 게 결국은 수치로 계량적으로 측정되고. 뭔가 외부에서 검증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녹색 채권의 약한 부분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속가능 연계 채권은 뭐 그냥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뭔가 아무튼 수치화되고 측정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환경 및 사회에 중요한 걸로 목표를 잡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거다. ESG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뭐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는 거죠. 팀장님, 테슬라는요 예. 전기차를 만든다는 이유로 탄소 배출권을 부여받는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예. 자동차 팔아서는 적자인데 그거 파니까 흑자래요. 그러니 네.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탄소 배출권을 부여받는 이게 얼마나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그럼 삼천리 자전거. 네. 그럼 자전거가 친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친환경적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택시 안 타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삼천리 자전거한테는 그거 안 주죠. 자전거 만든 옛날 제조업이다 이거죠. 옛날 제조업.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왜 테슬라는 주고 삼천리 자전거는 안 주냐? 안 주냐. 이게 상장을 살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회사.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줄 수도 있네 라고 결정하는 순간 줄 수도 있는 거고 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 그 논리를 알아야 네. 우리 투자자들은 야 테슬라가 받는 걸로 봐서 삼천리 자전거도 받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게 밸류에이션에 반영 안 돼 있을 때 미리 사두자 라고 하는 투자가 유효합니까 아니면 리스키합니까? 그거는 조금 리스키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리스키하면 왜 리스키한지 설명해요. 이게 뭐 사실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이제 환경 개선 효과가 있냐, 뭐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생산을 통해가지고, 기존의 이런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그런 대체한다. 부분인데, 이게 자전거에서도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다양한 관점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다 자전거로 대체한다는 게 증명이 돼야 오토바이의 배출량을 자전거가 대체했구나. 아니,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존재 자체가 다른 화석 연료를 내뱉는 차량을 일부라도 대체하죠. 저 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 없었으면 저 버스 타고 다녔을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감소하는 그게 있을 텐데 어떤 정도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게 ESG고 녹색이냐를 규정하는 게 엄청난 파워가 되겠네. 그렇죠. 이제 뭐 향후 자본 배분이라든지 기술 발전 로드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요? 그걸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관료들만 정하는 건 아니고 과학 전문가들 이 환경 관련된 건 모두 다 이제 과학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뭐 이게 수치 계량화된 그런 지표를 기준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환경만 정말 생각한다면요. 이 프로 개인의 그 뇌피셜인데 소고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가 그 자연 상태에서 대사하다가 내뺏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큰 온실가스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를 먹지 말아야 돼. 그렇지. 소고기에는 탄소 배출권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죠?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닭고기 만드는 회사가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는 2만 원에 팔던 걸 반드시 4만 원에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있다면 이게 수급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림이나 마니커를 미리 사둘까? 이런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요새 대체육이 나와 대체육도 탄소 이런 걸 인정해줘야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고기 대체육 회사들 있죠.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기하다고는 하지만 그 회사도 테슬라가 받는 탄소 배출권 줘야 된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논쟁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정하는 기준도 좀 애매하고 아직은 그러니까 그걸 막연하게 그냥 길목 지키기는 리스키하다. 네. 아직까지 뭐 이 프로님이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모두 다 그렇다고 공감을 하면은 그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용히 논쟁거리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아마 우리가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어떤 청취자분이 시청자분이 아기들이 막 따지는 것 같아요. 동의 못 하시잖아요. 봐요. 막 따지는 것 같아도 원중 유골이 되잖아요. 그런 기준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정말 효율적인 투자가 되겠죠.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채권시장이라는 게 돈 놓고 돈 먹기 같아도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인류가 한정되어 있는 돈을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바뀌는 거니까 이 자본시장이 결코 이렇게 무시할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룰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오늘 한신평의 조병준 ESG 팀장님이 이제 그린 채권에 대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3프로TV 시청자는 더 이상 이제 궁금하지 않을 만큼 설명을 해주셨으니 이제 여기서 뭔가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저희가 기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중구난방으로 해서 혹시 빠뜨린 내용은 있습니까? 아니요. 뭐 핸드폰은 막 바뀌었는데 다 네. 대부분 전체적으로 네, 됐죠? 대부분 다 커버가 네.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아, 이게 전략이신가요? 제가 들어올 때도 네. 그 2%께서 질문을 뒤죽박죽하시십니다.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 훑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다 공부를 하시는구나. 네, 한번 또 저희가 주제가 쌓이거나 공부할 게 있으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그때도 또 한번 뵙죠.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조병준 ESG 팀장이었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